안녕하세요. 나마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우를 위하여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14번을 볼게요. 다음은 어느 산수 시간에 벌어진 영내일당과의 사건을 담은 나의 일기이다. 적절한 내용이 아닌 것은 영내일당의 사과를 받아낸 오늘, 이제 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다. 산수 시간의 뒷자리로부터 본 다음 앞으로 돌리라는 내용과 함께 병아리 선생님을 모욕한 내용의 종이 조각이 날아왔다. 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종이 조각을 책갈피에 끼워놓고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내내 무서운 공상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끝나고 나는 속지를 찾는 종아에게 겁내지 않으려 애쓰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죠. 나는 종이 조각을 펼쳐보고 나서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종이 조각을 앞자리에게 건네지 않고 책갈피에 끼워놓고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종아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이들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 편이 되어주었다. 나가 영내 일당과 싸우게 된 것은 산수시간에 정해진 종이 조각이 그동안의 분노가 폭발해서 그런 것이지 계획에 있던 일이 전혀 아니죠. 예상했던 대로 아니겠죠. 더구나 아이들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예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죠. 지문에서.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너희들 잘못이다. 우리는 병아리 선생님을 좋아한다 하며 그동안 반장 일당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나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반 아이들이 한 명씩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영내에 대한 나의 개인적 비판이 공동체의 비판으로 확대되었죠. 결국 영내 일당은 너무나 초라하게 풀이 죽은 모습으로 그 쪽지를 찍고 내게 사과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반 아이들의 비판과 저항에 영내는 겁에 질리고 결국 쪽지를 찍고 사과를 합니다. 15번도 볼게요.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서술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바로 과거는 영내 일당에 얽힌 그 초등학생 시절 이야기죠. 이번 갈등의 상황이 개인의 힘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 글에서 나가 영내 일당을 물리치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한 시도는 나지만 학급 친구들도 합세했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교생 선생님의 암시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따라서 개인의 힘을 통해 해결했다고 하기에는 어렵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화자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고 있다. 화자는 교생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생 선생님을 욕하는 그런 종이 조각에 그동안의 분노가 터지게 된 거죠. 선생님은 아이들이 변화하는 데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죠. 방금 말했듯이 영내 일당을 물리칠 수 있게 선생님은 암시적인 도움을 준 거죠. 학급의 상황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것도 맞죠. 이 이야기는 정말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보여준다기보다 학교라는 범위를 넘어서 당대의 정치 현실, 권력의 문제, 권력자와 시민의 관계를 보여주는 우위적 표현을 사용한 작품이죠. 지금까지 아우를 위하여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